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 시각 4월 9일 23시 47분이 되어서야 이 가방 싸는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 가방 싸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가방 싸는 방송을 자 한번 할 건데, 자 일단은 제일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패스포트 여권을 챙기는 거겠죠. 이 여권 안에는 그 제가 중국 가서 쓸 비자가 붙어 있어요. 비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에 그 은행에서 환전해 온그 중국 화폐가 있어요. 중국 화폐를 그냥 어느 정도를 빼왔냐면요, 일단은 100위안짜리 3장, 그리고 50위안짜리 2장, 그리고 하나, 둘, 셋, 4장이었나? 근데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위안짜리 5장. 그래서 도합 450위안을, 한 450위안 정도면 아마 남을 거예요. 왠지 불안하면, 왠지 불안하면 뭐 이따가 공항 가서 좀더 추가로 그 환전해 가는 갈 생각은 있고요. 일단 만원 정도를 일단 만원 정도 더뺄 생각은 있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 1위안이 한170 얼마 정도, 170 얼마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식대 많이 잡아도 3만 원. 일단은 내가 450위안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450? 조금 불안하면 제가 이따가 공항 가서 한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제가 추가로 환전할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지금 제가 450위안이 8만 원 정도 환전했거든요. 결국 한 10만 원인가? 결국은 한 10만 원. 일단은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쨌든, 네, 중국 돈 뺐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방을 뭐를 갖고 갈 거냐? 가방은 이거 하나에 끝날 거예요. 이거 하나에 끝날 수 있어. 나 이거 하나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열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전자기기를 넣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저는 촬영을 하러 가기 때문에 노트북을 당연히 일단 챙길 건데, 그래, 일단 아직 노트북은 제가 넣질 않았어요. 왜냐면 업데이트 상대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노트북 그 파우치. 참고로 노트북 파우치는요, 그 뭐냐, 가서 편집을 할수 있을 정도의 스펙 치고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K 동영상 이런 거 편집할 일 아니니까, 뭐 그냥 그 가서 좀 급한 일할수 있는 정도의 노트북은 갖고 가요. 제가 물론 게이밍 노트북 정도가 있으면 딱 동영상 편집하기 좋긴 한데, 일단은 그거 갖고 가고, 네, 이거는 이제 딱 여행용 칫솔하고 치약 그거 정도 갖고 가고, 그리고
일단은 한번 옷을 좀 넣고 얘기를 해볼게요. 옷을 좀 넣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잘때 입고, 어차피 잘 때는 나 혼자 잘 거라서, 네, 잠이 올지나 모르겠지만. 잠옷 하나 넣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노트북 넣을 거 생각해서. 그리고 난 입을 빠지 하나, 그리고 널 빠지 하나. 뭐 이런 바이 바지를 이 바지를 일단 갈때 입을 때 써야 되겠다. 이 바지를 입고, 그리고 요 바지는 이제 가서 좀 돌아다닐 때 써야 되겠다. 동전이 넘쳐나죠, 지금 집에. 이거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입고 갈 거? 이지 파우치라는데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용 써야죠. 뭐냐, 뭐 이게 세면용. 세면용, 그리고 이게 겉옷용. 겉옷용. 그리고 자, 이제 문제는 상의인데, 상의를 조금. 일단은 이거를 갈때 입을 거. 이거를 오늘 입고 출발할 거고, 이거를 사실 이거 적혀있는 티셔츠긴 한데, 어차피 이거를 둘째 날에 입을 거예요. 이거 둘째 날에 입을 거고, 둘째 날에 둘째 날요. 이건 오늘 입을 거. 체육복이라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마 오늘 공항 갈때 일단 걸칠 옷 중에 하나예요. 그 현재 지금 그 4월에 지금 상하이가 거의 한국의 여름 날씨예요. 한국이 여름 날씨 수준이어 가지고 사실 여름 옷으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공항 가는 옷은 이거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에 걸칠 거? 그리고 일단 이거는 챙길 거예요. 그 국제도시까지는 아닐걸요? 비싸, 거긴 비싸.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여름에 이거 그 팔에 토시 걸치는 거 이거 쓸 거예요. 가서 일단은 쓸 용도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속에다 걸칠 티셔츠, 속에다 걸칠 티셔츠 좀 챙겨가고. 그 항공사들 아니에요. 하나, 그리고 이거 둘. 속에다 입을 티셔츠. 이거는 입고 출발할 거니까 됐어. 일단은 이거를 잠글 거고, 아, 양말. 일단은 양말은 출발할 때한 켤레를 신을 거고, 그 다음에 갈아 신을 거두 켤레, 그리고 빤스는 한 번만 갈아입을 거예요. 빤스는 아예 오늘 갈때 새로운 빤스로 입고 가서, 새로운 빤스를 입고 가서, 뭐냐, 중간에 한번 갈아입을 거예요. 왜냐면 그 셋째 날이 거의 아침에 그냥 공항을 출발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슉. 옷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러면 이따 입고 갈 거는 좀 일로 빼놓고, 입고 갈 옷도 빼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약 칫솔, 일단은 담을 옷,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그 빠르로드 구분해 놓는 거. 나중에 물론 오는 날에는 뭐 상관없긴 하겠는데. 그리고 남는 용도용. 남는 용도 여기에는 일단 뭐를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옷은 한 큐에 다 했네요. 옷은 한 큐에 다 있고, 이렇게 세로로 큐. 그리고 일단은 뭐 수건은 챙겨갈 필요가 없죠. 수건은 현지 호텔에서 쓸 거니까. 그리고 일단 넣어놓고, 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쓸 도구들을 넣어야 돼요. 촬영할 때쓸 도구들을. 자, 일단은 가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삼각대 세트, 그리고 셀카봉, 삼각대 셀카봉, 당연히 챙겨야 되겠고, 안경 보관. 그래서 이게 들어가겠구나. 삼각대 이쪽으로 넣고, 삼각대를, 네, 이 고정을 시켜야죠.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넣을게요. 삼각대를. 삼각대를 이러고 넣을 거고. 이렇게 넣고, 일단은 셀카봉은 일단은 좀 앞에다가 넣을게요. 셀카봉은 요 앞에. 셀카봉은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티슈. 물티슈를 좀 챙길 건데, 이제 물티슈 하나 가서 쓸 거. 물티슈 하나 가서 쓸거 넣고,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좀 많이 챙겨 갈 거예요. 저는 가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많아요. 보조 배터리가 총몇 개냐면, 일단은 이따가 다 충전시켜 놓고 잘 건데, 하나, 둘. 근데 이것까지 다 필요하겠느냐 싶기도 한데, 셋, 예비용이에요. 보조 배터리는 항상 예비용. 그리고 요 용량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 대형 용량으로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하나 충전 중이고요. 한 번씩 다 충전을 완충을 해놓고 잘 거예요. 다 완충을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물병. 물병은 거기 가서 살까? 일단 텀블러는 안 갖고 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아니, 나 텀블러 한번 갖고 가볼까? 물병은, 근데 아니야, 액체류 오해받을 수 있어. 텀블러는 안 갖고 갈게요. 네. 액체류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여행용 어댑터, 만일을 위해서 전두 개를 준비했어요. 두 개를 준비했고, 여기다 꽂을 거고, 어댑터 두 개. 오케이. 셀카봉 여기 놓다 같이. 여기다가 슉 넣고 이렇게 덮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노트북 파우치 넣을 건데, 일단은 이거는, 네, 일단은 배치는 다시 할 거예요. 배치는 좀 다시 할 거고, 자,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마니에 데비스 이동식 디스크,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 노트북에 삽입을 할 거예요. 여기 딱 껴놓고 갈 거예요. 요즘 이거, 요즘 이거 SD 카드요, 32기가짜리가 10,000원밖에 안 하더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 디스크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 10,000원밖에 안 해요. 디스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10,000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무선 마우스가 원래 기존에 쓰던 게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어요. 무선 마우스 하나 새로 장만했는데 지난번에 블루투스 형식 때 너무 좀 애를 먹어서 이번엔 블루투스가 아니고 그 노트북에다 수신기를 꽂는 마우스로 형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좀 이거 그립감, 여기 젤리 형태의 그립감이고, 여기에 그 수신기가 있어요. 여기 수신기가 있어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노트북에다 꽂고 쓰는 거. 그거는 일단은 자, 건전지를 여기서 빼서 지금 세팅을 하자, 마우스를. 지금 여기다 이제 마우스 세팅하고 이거 노트북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노트북 켜서 뭐냐, 쓸수 있는 거 한번 미리 이제 제가 노트북 윈도우즈 업데이트 상태 이런 거다 확인을 해놓고 갈 거예요.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을 해놓고 갈 거고, 마우스를 여기 딱 꽂을게요. 에이. 네, 배터리 이렇게 꽂으라네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아, 반대로 꽂았구나. 이렇게 꽂으면 완료. 오케이, 켜졌어. 일단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는 꽂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노트북 이쪽에 딱 꽂고,
이렇게 꾹 여기다 꾹꾹꾹 한번 이제 이거는 노트북 한번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노트북은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이거는 이거 여기 DPI 마우스 감도 조절하는 게 있어서 이걸로 샀고요. 오케이.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노트북 로그인하고 이 정도 마우스면 오케이. 쓰기엔 괜찮겠네. 자, 일단은 저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상태를 일단 노트북 확인을 하고 끌 거예요. 아, 네. 제가 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마우스 포장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제가 무선 마우스가 전에 쓰던 게 없어져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갈대 읽을 책을 이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그 얼마 전에 트리전터 쪽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트리전터 크리에이터들이 그 임시정부 그 이동 경로를 다 따라갔다 온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분 중에 이제 그 여행 유튜버인 그 쏘이님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행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이걸 바로 잡고요. 그리고 자, 그 이번 여행에는 이제 제가 그 커체성국지 중국어 2위를 했잖아요. 1위를 했던 미지수님도 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티처 했던 페이님도 가요. 그래서 페이님한테 이거 책 하나 사서 선물 드리려고. 자, 역사 스캔들. 이미 내거 있고, 유경이 누나한테 사인해서 준거 있고, 네, 페이님 사인 받았어요. 이거를 선물로 드릴 건데, 이거를 어디다 지금 넣어서 가야 될지. 네,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어깨에 매는 가방을 하나를 더 갖고 갈까? 그 촬영용 가방을? 일단 한번 넣어보고 결정할게요. 아마 페이님이 저보다 배낭은 더잘쌀것 같으니까 뭐 안에 뭐 가방 있겠지. 설마 책한 권을 못 넣을까? 어쨌든 그거는 네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 그 가서 써먹을 태극기 태극기 이거 휴대용 태극기 이거 하나 여기다 넣어가지고 갈 거예요. 휴대용 태극기 이걸 말아가지고 아마 휴대용 태극기를 가서 써먹기 위해서 여기 끝에 여기 촬영 장비 넣는데 슉 넣고 일단 뭐더 챙길 게 없죠? 추가로 뭐더 챙길 거는 딱히 없는 거 같고 그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뭐 굳이 더 넣어야 될게 있다면 이제 노트북 어댑터를 이거 노트북 파우치하고 이거 그 노트북 어댑터 넣는 네그 가방 이거 정도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이거 정도를 저는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노트북 업데이트 확인을 하고 넣을 거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로밍을 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밍을 하냐면 그뭐 유심을 신청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 통신사 서비스로 자동 로밍을 해놨는데 그 통신사 자동 로밍을 해놨지만 그 이제 오늘 그러니까 4월 10일 13시부터 4월 10일 13시부터 정확하게 48시간 동안 그 정확하게 48시간 동안 로밍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VPN 어플을 그 우회 접속용으로 저는 깔아놓을 거예요. 이 VPN 앱을 저는 여기 깔아놓을 거예요. 왜냐면 그 중국용 VPN은 만일에 대비해서 그 깔아놔야 되는 게그 중국 현지 유심은 잘안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카카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도 있죠.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TV, 유튜브 뭐 이런 앱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열기 들어가 VPN 깔고 열기 들어가서 뭐냐 여기서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노드 VPN 네, 써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차이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앱 다시 깔아야 될것 같고요. 중국용 VPN. 중국용 VPN. 중국용 VPN으로 다시 깔아서 이거는 설정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중국용 VPN으로 다시 깔아서 설정을 할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챙길 거는 다 챙긴 거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일단은 무엇이냐? 일단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 가는 그 여행 정보도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좀 추가로 적을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 핸드폰에 또 파일로 좀 보관을 해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엔간한 거 챙길 건다 챙길 거 같죠? 왜냐면 저는 어차피 중국 현지에서 48시간밖에 안 머무를 거라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챙겨갈 게 없어요. 48시간밖에 안 머무를 거라 거창하게 챙겨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창하게 뭐 챙겨야 할거 없고, 그냥 중국 현지에서 48시간 머무르는 거라서 일단 챙기는 거는 그럼 끝났네. 챙기는 거는 뭐 딱히 더 필요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일단은 첫날에 한 점심쯤에 비행기가 출발을 할 거예요. 점심쯤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아마 이제 도착하면 오후겠죠? 도착하면 오후니까 한 첫날 저녁에만 첫날 조금 초저녁에 잠깐 구경하고 이제 아마 둘째 날이 이제 그 임시정부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마 맞춰서 그 청사를 갈 거고 그다음에 그날은 아마 저녁에 아마 그 동방명주 쪽에 그 그쪽이 야경이 이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팀들은 거기를 낮에밖에 못 갔는데 우리 분 거기 밤에 가보라고. 일단은 그 여행 가는 경로는 코스는 어디 어디를 볼 건지는 오늘 공항에서 만나서 거기서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뭐 거기서 무조건 방송을 켜라는 미션은 없는데 그저 뭐냐 미지수님은 이제 베비 자격 유지용 그 방송 채울 거고, 나는 어차피 방송 채우는 그 시간은 스포츠 시간 채워야 돼가지고 나는 상관이 없고요. 네, 스포츠 시간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대신에 저도 근데 아마 생방송을 포함해서 총 촬영은 제가 아마 미지수님보다 더 많이 할것 같고요. 물론 미지수님도 그 교육 관련 교육 쪽 BJ긴 한데 미지수님은 수학 BJ고 저는 역사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을 끄고 나서도 좀 자료 수집 좀더 하다가 자야 돼요. 바로 모셔야 돼, 저는. 가서 뭐 방송 켜면 저는 가서 설명할 것도 필요해. 그것까지 저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것까지 준비를 끝내고 살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짐은 다 쌌다. 기본적인 짐은 다 쌌고 그 오늘 이제 가서 네 오늘 가서 저는 이제 가서 비행기에 탈일 남았는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숙소를 저 혼자 한 방을 쓰기 때문에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걱정 요소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깨워줄 사람이 없긴 한데 일단은 제가 그좀 중간중간에 좀 이제 장시간 좀 이동할 그런 거리 있죠. 비행기에서 잠깐 잘수 있을 때 자고 약간 중간중간에 지금 쪽잠을 자려고 해요, 저는. 프런트에. 딱히, 어차피 저는 핸드폰 알람도 걸 거고요. 핸드폰 알람을 걸고, 침대에서 조금 먼 곳에다가 그 알람을 갖다 놓고요. 여러분, 그 공신님이 그 알람 설정해 놓는 방법 그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핸드폰을, 엄빠방 앞에, 거실에, 엄빠방 앞에다가, 세고 알람을 설정해. 그러면 깨자마자 연락이 뛰어가가지고 알람을 꺼야 돼요. 잠이 깰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뭐 하여간 뭐 그런 방식 쓸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잠을 그렇게 깊은 잠을 잘못 자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 배터리는 다 충전시켜 놓으면 되고.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챙길 거는 최소한의 챙길 건다 챙겼네요. 네, 정말 저는 그 최소한의 그 양만 딱 챙겨가지고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을 아마 할것 같아요.